경북교육청은 이틀간 경주 화배 컨벤션 센터에서 2021 교육기부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기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방문은 참여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개인 교육기부자, 미래인재 기르기 지역협력단, 학교 관리자 등 사전 신청을 통해 운영되고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참여합니다. 이일 개막식은 평균 연령 72세로 구성된 동화 아코디언, 8개국의 결혼 이민 여성 28명으로 구성된 다소리 새우녀 합창단의 식전 기부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개막 영상,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부 사업 등이 소개됐습니다. 개막식은 메타버스에서도 동시에 운영돼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함께 개막식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한 각 단체 부스 체험, 메타버스 시험, 사진 공모전 입상장 및 미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습니다. 현장 참석을 하지 못한 학부모, 교원, 일반인들을 위해 모든 활동은 교육기부 누리집 및 맛쿨 머쿨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세명TV였습니다.